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, 흙이 사는 수,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흙을 살려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두 점으로 있는 수는 뻗어서요. 아, 이거 여기를 둔다? 아, 이거 따주면 좋죠. 땡큐인데 따주질 않겠죠? 여기 찝으면은 흙이 둘 곳이 없습니다. 그렇죠? 아, 이거 안 되겠습니다. 그럼 놓을 때 여기를 두면은 아, 이거 한점 먹고 못 살죠? 돌려치는 수는 아, 이거 죽었습니다. 죽었죠? 그러면 다른 수 나간다. 이거는 뭐아 이건 택도 없는데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사는 수는 첫 수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. 여기 났을 때자 일단 한 집을 만들고 백이 두 점을 잡으면은 간단히 살죠. 그래서 백이 다르게 한번 더 볼까요? 여기를 둔다 그러면 이쪽에서 단수칩니다. 이을 수가 없죠. 네 점이 잡히니까. 그러면 여기도 예 마찬가지죠. 이거 안 됩니다. 예 살았죠.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둘 닫아봤죠. 아 여기서 두는 수로 백이 잡으러 올 수가 없네요. 그렇죠. 자, 요한수를 하시면은 흙이 깔끔하게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